이처럼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방식을 결정하면서 국립 목포대가 본격적인 의대 유치전에 착수했습니다. 목포대는 1990년 첫 의대 정원 배정을 요구한 이후 34년간 20여 차례 건의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서 공모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1990년 10월 25일자 신문기사입니다. 목포 상공회의소가 목포권 150만 주민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목포대 의대 신설을 문교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보다 5개월 앞서 목포대가 교육부, 당시 문교부에 보낸 91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 신청서입니다. 자연과학대학에 의예과를 신설하고 91학년도 입학 정원 80명을 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의예과 정원 배정을 위해 단과대 개편과 학과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1997년까지 목포대는 매년 의예과 정원을 신청했습니다. 목포대 의대 신설이 다시 가시화된 것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2017년 대선 때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목포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교육부 주도로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 2조 4,335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만 3,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에 정부가 타협하면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전남의대 설립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고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목포대는 34년간의 지역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남도의 국립의과대학은 마땅히 전국 최고의 의료 사각지대인 서부권에 신설되는 것이 지역민의 염원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포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도 의대 부지 등 준비된 곳에 신속하게 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들이나 또 시민사회 총력을 다해가지고 의대 유치의 필요성, 타당성, 명분이 있는 목포대학으로 반드시 의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34년간 목포대가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한 것만 20여 차례. 그동안 의대는 물론 3차 진료기관조차 없는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